일반적인 레이즈를 좀 변형시켜서 할 건데, 저희가 바이셉스 잡을 때 볼록팀을 맡기고 보고 있죠. 이 부분을 해당 타깃으로 업라이트 로우인데 타깃 지점으로 업라이트 로우를 들어올려서 이쪽 부분으로, 이쪽 부분에 강한 반동을 주면서 부하를 주는 운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상태로 들어올리고, 이 상태로 앞으로 펑 치면서 상부를 탁 치면서 팔도 같이 나가면서 강한 타깃을 줄 겁니다. 여기로 이 당시도 어떻게 보면 측면도 같이 먹는데, 어떻게 보면 로우를 팔 쫙 펴면 레이저도 똑같은데, 또 보면 쫙 상태로 안쪽 어깨를 더 먹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손가락으로 힘을 주면은 덤벨이 벌어져요. 팔꿈치를 그대로 위로, 팔꿈치 위로 올려서 여기서 가슴팍이 올라왔을 때 앞으로 탁 쳐줄 겁니다. 바이셉 취할 때 올라오는 삼각근 전면이랑 측면 쪽에 이쪽 부분에 타깃 할 겁니다. 이거 돌린 거 있네? 가슴 팔과 가슴 라인 게 제 동작을 보시면은 근육을 보시면 올라와서 앞으로 펑 펴줄 거예요. 저희가 펀치를 할 때, 상대방 때릴 때 그냥 제일 상대보다 훅 쳐가지고 빵 때리는 것처럼 근육에 강한 타깃을 주는 겁니다. 부하를 주는 겁니다. 다시 업라이트 자세 만들고 그대로 팔꿈치 위로 들어올리면서 여기 정도 왔을 때 앞으로 팍 터져서 강한 부하를 주는 거예요. 백더블 했을 때 여기가 완전히 주먹만하게 꽉 차 보이도록 이게 볼록 볼륨감 살리기 위해서 얘도 오늘 똑같이 반동을 쳐줄 거예요. 반동. 일반적으로 도면 같은 경우는 팔을 쭉 내밀어줘야 등 근육이 날개뼈랑 승모근이 있는데 안 쓰이면서 가장 먼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부하를 먼저 받아요. 부하를.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던 저것처럼 해당 타겟 안쪽에 있는 후면을 쓸 거라서 요 정도 벌린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가슴을 팍 치고 앞으로 팍 치고 얘는 팔도 똑같이 뒤로 팡 덧쳐줄 거예요. 그 이쪽이 강한 부하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받았다가 이완할 때 더 많은 부하를 받을 겁니다. 그대로 한 팔로 먼저 보여주면 하고 부드럽게 벌리면서 손날로 팡 쳐줄 겁니다. 이렇게 팡. 양팔로 쭉 내밀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주고 팡차기 때문에 피고 요 정도 80도 정도 벌렸을 때 그대로 가슴팍을
삼각근이든 어디든 가장 저희 몸에서 최전방이 있어요. 최전방 레이즈든 뭐 후면이든 프론트든 가장 먼저 부하를 받아요. 근데 측면 같은 경우는 승모가 있고 후면 같은 경우는 등 근육이랑 날개뼈가 있어요. 저희 몸은 더 강한 놈을 쓰려고 해요. 강한 놈. 당연히 승모가 더 강하겠죠. 측면일 때 수축이 되면은 무게가 요만큼 들어간 가동 몸이 있죠. 레이저 할 때 뺏겨요. 부하를 수축이 또 안 되고 야도 후면도 날개뼈가 접히거나 등근육이 승모근이 중부 승모근이 수축되면서 움직이죠. 후면 똑같아요. 얘는 고정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모든 레이저 할 때 다른 부위가 안 쓰이게 그대로 지그시 올릴 수 있도록 중량 설정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건 반동. 반동 쓰면서 해당 타겟을 푹 치고 나오는 어떤 운동할 때 그냥 지그시 올리다 마지막에 팡 치겠죠? 얘 똑같아요. 후면을 지그시 올리다가 마지막에 팍 쳐주는 겁니다. 경호기에 이쪽 반동 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게를 많이 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훅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관절을 치팅을 사용하면서 살짝 관절 힘을 불려서 팍 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훅 들어오겠죠. 연결해야 됩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중력으로 반동 치는 것들은 중력 좀 놓고 아까 말했듯이 지그시 올리는 것들은 중력 낮춰서 쓸데없는 부위가 안 쓰이게. 사이드 체스트 가슴 보이는 라인이랑 어깨 경계선 라인 대부분은 여기가 없다 보니까 이어져요. 밑에 가슴 근육을 수축 안 하는데도 펼쳐주는데도 여기가 볼륨감이랑 경계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가슴은 바깥쪽에 보여지는 가슴은 이완을 한대 근데도 불구하고 힘을 주면 안 되는데 힘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도 여기 어깨랑 가슴 라인이 볼륨 분리도가 나와야 되죠. 돼야 됩니다. 시티드의 장점은 내리면서 몸을 더 이완시킬 수 있어요. 또는 다시 들어올리면서 몸을 들음으로써 더 수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서는 레이즈보다 좀 더 이완과 수축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몸에서 하체가 지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게를 서 있는 것보다 더 못 쳐요. 하지만 더이는 수축과 가동 몸의 이완 더 많은 부하를 받을 수 있는 무게를 받는 시간이 좀 더 길어져 장력에 근육에 탄력을 더 줄 수 있는 시티드를 좀 더 선호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늘 시장 바깥으로 여기 먼저 구하러 갔겠죠? 구하러 갔고 더 늘려주고 사이드를 잡았을 때 이 뿌리 이 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바깥으로 지그시 올려서 더 이완시켜서 부활을 더 받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다시 클래치 포즈에서도 트라이셉스를 측면 어깨랑 트라이셉스 취하는 클래치 포즈가 있는데 지어 짜지 않습니까? 이게 지어 짤 때 여기 뿌리 부분 이 뿌리 부분을 정말 크게 강조할 수 있어요. 디테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티드 레이즈 하셔가지고 좀 더 이완해가지고 좀 더 깊이감을 만드세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아까 바이셉스 치할 때 올라오는 이 어깨뽕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프론트 레이즈를 줄 거예요. 프론트 레이즈는 한 팔로 할 겁니다.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방금 보시다시피 프론트 레이즈 할 때는 대각선으로 들어가요. 대각선 저희 삼각근이 다들 모르시는데 이쪽 부분 측면 전면이든 측면이든 후면이든 팔꿈치 있는 조면에 있어요. 삼각근이 상완골 조면 대각선 방향을 바라보면서 끝나요. 그래서 레이즈 할 때 엉덩이 빼고 가슴 열고 앞으로 15도 던진 이유가 이 몸이 삼각근이 대각선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력과 저항이 되겠죠. 대각선 방향을 바라보면 15도로 던지면은 중력과 수평이 돼요. 평행 제대로 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도 던지는 거고요. 후면도 딱 할 때 팔꿈치가 조금만 들어줘야 후면 삼각근이 활성화되면서 받는 중력이겠죠. 얘네들 머신 같은 경우는 옆으로 벌려야 되니까 이쪽 받는 저항이랑 똑같은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고 땅을 했을 때는 당연히 팔을 치면서 옆으로 벌어져야 중력이 저항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프론트 똑같아요.
대화선 방향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넣어주겠다. 안으로. 그래서 한 발씩 가는 거예요. 가슴 힘 안 주고 있는데 어깨랑 분리도가 보이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깨가 볼륨감 있게. 제가 하는 숄더 프레스는 몸을 상부 승모를 일부러 붙여서 근데 어느 옆을 빼가지고 대체 몸 인클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어깨 전면을 바라보겠죠? 그 상태로 부드럽게 올리신대요. 그리고 어깨 전체적으로 받고 승모까지 다 쓰입니다. 프레스는 전체적인 삼각근과 승모근 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체 몸 세팅을 어깨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상부 승모 붙여주면 몸이 인클라인 되죠? 그러면 전면이 알아서 올라옵니다. 그대로
오늘 여기까지.